부부라고 같이 들어왔는데, 부부도 아니고, 근데 전혀 인연이 없다 소리도 안 나오고, 응? 두 분이 그래요.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어. 이 엄마한테는 딴 사람이 있고, 아빠는 아무도 없어. 네. 그죠? 두 분이 예전 부부예요, 혹시? 근데 예전 부부가 여기를 왜 같이 와? 자, 근데 우리 아빠 보면서 막 짜증이 나, 어떡하지? 신경질도 많고, 막 짜증이 나, 막. 던져버리고 싶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요, 우리 대주님은요, 꽉 막혔대. 사방팔방이 꽉 막혔대요. 근데요, 그거를, 누가 막은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거기다 나를 갖다 처박았다 소리가 나와. 내가 내 발로 기어 들어가서 내 스스로가 나를 망쳤다 소리가 나오셔. 내가 누군가한테 우리 대주님이요. 직장 다녀요. 네. 근데 옳은 직장이 아니란다. 자꾸. 지금 하는 일이요?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딱 그냥 뭐 이렇게 회사가 직장 그런 게 아니라 언제라도 내가 그만둘 수 있는 아르바이트 느낌 같은. 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네. 정신 좀 차리고 살지. 내가 남한테 사기도 당해야 된다. 내가 그런다고 부모한테 받은 복이 없다 소리가 안 나와. 근데 있잖아, 나이가 이만큼 먹었고 자식도 있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있잖아, 막딴거 하는 게 눈에 보여. 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한테 사기도 당해야 되고요. 누굴 믿었다가 그 사람한테 돈도 뜯겨야 되고, 내가 뭔가 주식이나 뭐 이런 걸 했다면 그것도 다 탕진을 해야 되고요. 근데 아빠 나쁜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거 했다 소리는 안 나오셔. 했었어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한다? 도박했어요? 노름? 네.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신용도 다 잃어라. 응?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해주셔. 주변 사람들한테, 부모님한테 맞아도, 나를 믿고 이끌어주신 부모님들한테 맞아도 등에 칼을 꽂았다 소리가 나와. 안 해준 게 아닌데 뭔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니? 네가 한건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대주님이 부모님한테 해드린 게 뭐가 있어요, 이날이 먹도록. 없습니다. 가정을 건사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시원찮을 나이인데. 근데 두분 사이에 애가 하나가 아닌데, 엄마? 애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지은 애기 없어요? 아니요. 두분 사이에 지은 애기가 없어? 네. 제사 전에? 네. 애기가 더 있는데, 우리 아빠한테 하고 보면. 같이요? 같이인지 뭔지 모르겠어. 애기가 더 있어. 아빠가, 이거, 이분이 처음이에요? 네. 근데 애기가 분명히 더 있는데. 애기를 지웠든. 혹시 다른 여자한테서도 그게 있을 수, 그러니까 애기 아빠한테 있다는 거예요? 애기 아빠인지 애기 엄마인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가 두 분한테서 얘가 하나가 아니라고. 나 저희 둘한테서요? 그왜 둘이 같이 들어가 앉아 있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아, 분명히 애는 더 있습니다. 제가 애가 하나 더 있는데, 재혼을 해서 그 아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애는 더 있대요. 근데 지훈 애기도 분명히 있다 그래. 우리 아빠 쪽인지. 아빠한테서 나왔겠지? 지훈 애기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네. 애기를 지훈 애기가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여기저기 다 막혔고, 내가 뭘 해도 안 돼. 근데 있잖아요. 노력한 게 없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가정 어떻게라도 해갖고 내가 살아야지. 내 나이에 맞게끔 내가 해야지라고 노력한 게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냥 사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게 우리 대주님이야 지금. 네, 맞습니다. 그냥 당장 뭐 생활비 좀 필요하니까 나가서 일 조금 하고 정신 안 차리시면 그냥 이러고 살다가 가실 거예요? 구걸하고 사실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길 기다려? 유산이라도 좀 받으려고? 아니요. 그럼 뭐 해서 먹고 살 건데 앞으로?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다. 뭘 해야 될 것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게 없어. 일단 일하는 게 싫어. 남 밑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싫고 그게 하물며 부모님일지언정 뭐 그렇게 잘나서 뭘 할 줄 알아서 우리 대주님이 우리 대주님 또 돈 생기면 또 노름해요 또 여자 만나요 이 여자 저 여자 한 가정을 못 이루십니다 분명히 이 집에서 산소 건드린 게 있지 않나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여쭤보세요. 이장을 했든지 네. 산소를 건드린 게 분명히 산탈이 잡혀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우리 대주님이 20대부터 엄청 뒤집어졌을 거예요. 20대 후반부터. 예, 네, 맞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살아보려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어. 근데 20대 후반 8, 7, 8, 9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미친놈 같아. 근데 난 그걸 또 하고 있어. 그렇게 사셨을 거야. 가정은 이루었다 하지만 두 분이 막 오래 살았다 소리도 안 나오고 네. 그나마 나를 좀 알아주고 인정해준 이 여자랑 좀 살아볼까? 근데 내가 이 여자를 붙잡고 살려고 노력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옆에 있으면 내 여자야? 아니잖아 많이도 참고 살았다 기준님아 내가 이 남자하고 어떻게든 끝까지 가보려고 내 인생에 그래도 이혼이라는 거 안 남겨보려고 네. 내가 이악 물고 이 남자 붙잡았고 내가 내 가슴 치면서도 내가 붙잡고 살았어 어떻게든 인간 만들어서 같이 살아보려고 네. 반대하는 거 결혼했나 봐 네. 그래서 내가 보여주겠노라가 있었어 우리 기준님이 그래도 내가 다 반대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 사람 내가 사람 만들어서 내가 선택이 틀렸다,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 기준님이 보여주고 싶었어. 네. 근데 한계에 달했어.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이 남자하고 평생을 갈 자신이 없어졌어. 그래서 손을 놨어. 네. 근데 딴 남자를 만나서 살아보니 야, 이게 결혼 생활이구나. 이제 알겠어. 나를 위로도 좀 받고. 근데요, 그럼 애긴 누가 키워요? 제가 키워요. 뭐가 궁금한데? 저, 그, 아이가 전 두 번째 재혼한 거라서, 아이가, 큰 애가 또 따로 있는데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성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너무 좀 힘든데 아 밑에 있는 아이랑? 네, 얘랑? 큰 애가 또 있어요. 또 있어? 네, 그래서 둘이 계속 나중에 잘 살지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셋이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셋이서 잘 살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제가 너무 자꾸 아들이 둘이라서 점점 자꾸 막 나쁜 말도 자꾸 하고 자꾸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아서 키우는 게 힘드니까 둘이 사이라도 좋으면은 덜 힘들 텐데 정말 둘이 얘를 보면 얘 아빠가 보이고 얘를 보면 얘 아빠가 보이고 어떡하니 그러다 보니 내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애들이 또 똑같아 성향이 아버지랑 둘 다 판박이들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 내 새끼니까 그냥 내가 이쁘게 키워야지 싶다가도 욱 하고 올라오고 그러다 또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했다가
얘를 보면 이 사람이 생각나고 쟤를 보면 저 사람이 생각나고 성질이 나고 막 말도 못하겠고 지금 남편한테도 내 마음을 지금 재혼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네. 그죠? 네.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기준님아 답답하게 크지 없어. 내가 근다고 어디 가서라도 하소연이라도 좀 했으면 속이라도 좀 뻥 뚫릴 텐데 뭔 복이 이리도 없나 싶기도 하고 내 평생에 남자는 없나 싶은데도 또 보면 남자가 있고 우리 기준님은 남자가 떨어지면 남자가 또 오고 남자가 떨어지면 남자가 또 오는 게 우리 기준님이에요. 내가 남자 없이 못 사나요? 그런 건 아닌데 남자가 붙어요. 내가 꼬리 쳐서 꼬시자가 아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쁘잖아. 근데 기준님 다음에 저 결혼해도 또 이혼합니다. 저 그 소리 정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응. 네. 내 남자 없습니다. 네. 그냥 연애만 하세요. 자꾸 아빠 다른 애들 자꾸 나서 어떡할래. 네. 그래서 셋이 잘 살아보려고요. 애 둘이랑. 잘 살아보려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꾸 남자가 꼬여요. 그러다 보면 우리 기준님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만 사세요. 그냥만 살지 그 사람들이 또 이 아이들을 받아주지도 못할 뿐더러 또다시 헤어짐이 있으니 그냥만 만나기만 하세요. 그냥 내가 힘들다 생각해도 그냥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게 우리 기준님이고요. 우리 기준님도 집안에 내려오는 줄력이 뚜렷합니다. 신의 줄력이.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많이 빌고 무당집이든 절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 몰라라 하고 살고 있으니 내가 그 업보로 내가 계속 뱅뱅뱅 돌고 내 남자도 없이 내 혼자 자수성가를 하고 살아야 되고요. 누가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 없습니다. 내 돈 벌어 내가 살아야 돼요. 그다 보니 힘들다 뭐다 하지 마시고요. 아직 젊은데 제가 평생 어떻게 혼자 살아요? 연애만 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준님 뭐가 궁금하세요? 저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저도 평소 살면서 생각해 왔던 거라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앞으로 잘 될지 좀 그런 거 궁금해요. 이 아들이 잘 되려면 대준님아 정신 좀 차릴래? 진짜? 대준님이 뭐라도 해서 애한테 학비를 보태든 공부할 때 학원비라도 보태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뭐 내 새끼 뭐 키워가지고 내가 그거 덕보고 말년에 살려고? 자식한테 짐 되려고? 짐밖에 안 돼요 지금처럼 사시면? 본인이 지금 본인 자식 걱정하듯이 부모님이 우리 대준님 걱정 안 할까? 많이 하시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나이에 분명히 아실 텐데 뭔 남자가 그렇게 기가 펄럭펄럭 얇아가지고 누가 옆에서 조금만 얘기하면 그렇게 가고 아니면 내 혼자 꽁 해가지고 여자도 아니고 삐져가지고 말이야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고 아니에요? 완전 맞아요. 껍데기만 남자지 뭐가 남잔데 하는 짓이나 정신 차리세요. 아들 잘 되는 거 빌지 마시고요 본인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를 연구하세요. 근데 내가 내 혼자만 생각에 어우애가 있어. 뭘 잘할 줄 알아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쓸데없이 자신감만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신감? 자신감이라고 하기도 그렇지. 막상 어디 가서 뭐 하라 그러면 오물쭈물 쭈삣쭈삣 대놓고도 못하면서 천상 여자들 어디 뒤에 가서 앉아서 꽁시랑거리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어디가 직장이라도 들어가고 공장이라도 가서 일을 하든지 해야지. 힘들면 안 하고. 뭐 힘든 일 한 거 있어요? 없잖아.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식 학비라도 보태주기 위해서 내가 아둥바둥 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사시면 말년이 뻔해요. 노숙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저 유산이나 받아서 그걸로 뭔가를 하려고 또 하겠지? 그러다가 조금 힘들면 또 때려치우고 나름대로 또 다른 걸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노름이나 하고 있다가 다 탕진하고 나서 뭐 해서 살 건데? 정신 차리세요. 내가 지금부터 삶을 계획해도요, 40까지는 내가 성공 못해요. 주변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내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도 누가 있니? 내 편이 누가 있니? 돌아봐.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우리 대주님은요. 좋은 얘기 들어왔는데 저 무당이 지금 뭐라는 거지? 왜 저러지 나한테? 달기 듣고 있습니다. 본인 조상에서요, 본인 되게 어? 이쁘고 귀하게 할머니가 헉 해서 키워놨는데 뭐하는 짓이니? 정신 차려. 새끼는 엄마가 잘 키우고 있어요. 그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혼자서 노심초사 발 동동 구르면서 하고 있는 게 우리 기준님이야. 그 마음 한 번이라도 알아줘봤어? 맡겨놓고 내가 그냥 내 자식 잘 키워주겠지?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 기주가. 유씨잖아. 아이고. 아들 성, 아빠 성씨 따라갔어요. 네. 근데 뭔 책임감이 있지 우리 대주님한테? 도박에, 여자에. 하지만 나쁜 건 다 하는데 능력이나 있으면서 하면 말 안 해. 능력도 없는데 여기저기 끌어다 땡겨가지고 다 갖다 탕진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편하게 돈 벌고 싶고 한탕만 노리고 살죠. 그러니 한 푼 두 푼 받는 게 성에 차냐고. 안 차지. 조금 모이면 이거 갖고 뭐라도 해서 뻥 튀기고 싶고. 한탕 생각 버리세요. 없습니다. 본인한테 한탕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사세요. 다 막혔어요. 지금 죽을 똥 살 똥 살아도 사방이 다 막혀서 살아야 되는데. 되는 대로 살고 있잖아.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원래 하려고 들어갔던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잠깐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게 된 건 하게 된 건데 지금 1년 한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이제 하던 일은 이제 기름 만지는 일이거든요. 그쪽 일인데 그쪽 일을 다시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지금 일을 계속 하는 게 맞을지 궁금해서요. 내가 힘든 걸 버틸 수 있으면 기술직으로 가세요. 이해되셨죠? 네. 본인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내가 얘기한 게. 네. 근데 내가 못 버틸 것 같으면 그냥 지금 하는 일 하세요. 몸이 편하고 싶으면. 뭐가 돈을 벌고 뭐가 내가 앞으로 노후를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편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지금도 마음속에는 편한 것만 찾고 있으니 언제 정신 차릴래 그러셔. 부모님을 봐도 죄송하고 부끄럽고 자식을 봐도 부끄럽지 않니? 우리 기주를 봐도 창피하지 않, 미안하지 않니? 맞습니다. 삐지고 그럴 게 아니라 왜 삐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좀 해줘라.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제발 정말 미친 듯이 아둥바둥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야 마음 넘어야 내 삶에 그래도 조금씩은 뭔가 풀려도 풀립니다.